सबैलाई चाहिँ म चाहिँ आज हामी फेरि पनि नयाँ दिन अर्थात् 43औँ दिन 43 फासिप चाम्चौँ 43 डेजमा आइपुगेका छौँ र आज पनि केही नयाँ शब्दहरू र नयाँ वाक्यहरू यहाँ आएका छन् हामी सिक्नेछौँ सुरु गरौँ एक नम्बरमा सुन र भन थुको मारा किन्नु त उका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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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 ऊ मोयाङ्गिमिदा छ खाउँदै पहिलेङ्गे ऊ मोयाङ मिठे खाउँदैछ नि त ऊर्जा ऊर्जा न ऊर्जा शक्ति हाम्रो त सोच्छु नै हो एनर्जी एनर्जी न यङ्गो छ एनर्जी हिम छ शक्ति अनि बल उस्तै उस्तै नै हो ऊर्जा भनेको चाहिँ म केही गर्नको लागि हाम्रो शरीर मा आवश्यक पर्ने शक्ति बनाउन सामान्य भाषामा त्यसलाई ऊर्जा भनिन्छ एनर्जी हामी लाइटहरू बाल्ने गर्छौँ त्यसलाई पनि ऊर्जा शक्ति भनिन्छ सोलर ऊर्जा भनेको चाहिँ ठ्याङ्के सोलर ऊर्जा सौर्य ऊर्जा अनि यो जल ऊर्जा जल स्रोत यसरी भन्ने गरिन्छ अलिक गाह्रो भाषा हो तर पनि प्रयोगमा आउँछ ऊर्जा भन्ने शब्द उष्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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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भनेको सारा हिरिङका कि तहको여기 그 불 때면 불 때 그 불 앞 앞을 따뜻한 불 앞을 우스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스마 우스마 예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스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람 이름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도 돼요. 우루 우 네 우루 우루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넓적다리, 허벅다리 여기 남 그게 그 다리에 그 살만한 부분 그쪽을 넓적 우루라고 하던데. 네, 사무엘이 다리에 살만한. 다리 살만한 부분의 다리 위쪽 다리 위쪽 다리 넓적 다리 그래요. 위쪽 다리. 위쪽 다리. 티그라 아닌가요? 티그라. 티그라. 어쨌든. 어쨌든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듣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둘 다. 오케이. 네. 우르미, 우르미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우르미는 뭔가요? 우르미는 그 물결이에요. 물결. 강의 물결. 그러니까 이따가 하면 그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보죠. 우르미 찰 아닌가요? 그거? 찰 맞아요. 찰이에요. 찰이라고 찰. 하는데. 맞아요. 찰 물결을 네. 우르미라고 합니다. 찰을. 네. 제가 한 번도 듣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왜 초등학생한테 가르치지? 이게 네. 초등학생한테.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리, 시가리는 여기 뭐 영어로는 헌터라고 말합니다. 헌터. 사냥하는 사람. 시가리. 사냥꾼. 네. 사냥꾼. 헌터. 사냥꾼. 사냥개. 네, 사냥꾼. 사냥개도 해요. 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시카르는 네, 사냥이라는 뜻이고요. 네. 시카리 하면 사냥꾼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그거 하는 사람. 네. 네. 그 하는 사람. 오케이. 네. 시카리.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 이 단어 제가 지금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네. 우스더. 네, 우스더는 우스더는 그 선생님 아까 말하는 거는 우스마 맞는 것 같아요. 우르미 그 우스마 우스마보다 우스마 아니 우스마보다 우스마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고 좀 아주 약간 네팔 남쪽에 이 떠라이 쪽에 너무 더우니까 우스마 지역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뜨겁고 아주 더운 곳이 아주 더운 지역 그런 우스마 뜻이가 됩니다. 우스마 우스더는 아주 덥다는 뜻이에요. 아주 따뜻하고. 오케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듣고 말하기입니다, 여기도. 겔, 겔.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우스마로 우르자. 부이마 겔데이 티에. 우니하루 걸바이로 조르마가에. 우니하루라이 거름이 봐요.
게히 베르바치기 하와 라교 하와 보니 우스더 티요 우스더 네이 티요 우스마로 우르자 우타 디러가에 네 여기 우르자라는 거 여자 이름으로도 쓰네요. 네 해석할까요? 우스마로 우르자 보이마 길레티에 무슨 언사? 부인의 번의 것은 여섯다오 점이 우스마라 우자 둘다 깨지고 나무 소리만 채고 어떠바 뛰어 맞자 소리만 채고 번호 오늘하루 겔데이 오는 뛰어 겔데이 뒤에 두이자나 보고 가는데 뒤에 번호로 뼈거리에 고사 익자나 보에 뒤인 번인 뛰어 오늘하루 거바이러 저우르마 거에 오늘하루 두이자나 보고 가를래 운이 하루 번이에 고서 너들 엑자나고 보아 운이 하루 번이죠. 걸어 바이러 집 밖으로 어떠바 밖에 쪽으로 네스도 혼서 저우르 번이고 아무래 빨라 번이 빨래가 돼요. 여기다 아니 넓은 곳 평자 광야 우자르 평지, 평원. 평지 데스도 미닝 라서 저우르마 감 라게 꽃이요 감 보는 거 무슨 언서 햇빛이라는 말이요 해 해라는 말이에요 저우르마 감 라게 꽃이요 감 라그누 보는 것은 감 라그누 햇빛 감 라그누라 착각이 먼저 서 고려마 본다 그리 네, 감 해가 떠서 해가 떠서 떠 있었다. 그렇죠. 감락. 뜬다고 말하죠 뜬다고 라그누 바들 라그누 뜬다 구름이 끼다. 바들 라그누 네, 그다음에 기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조금 다르게 있는데 우리는 다 라그노라고 하더라고요. 날씨에는 이제 우준 라그누가 되죠. 라그노, 바들 라그노, 감 라그노. 빠니 라그누 그럴 우다우누는 뻔데나. 뭐 아니 빠니는 버르노, 빠니 저리 버르노 내리다라는 뜻이 되고, 네, 라그노 감 라교. 이제 물 같은 것은 락의 꽃이요. 비는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저르노가 되고 다른 거 햇빛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락의 꽃 그래서 그런 뭐, 것 같아요. 네. 멀리 있으니까 또는. 네. 운이 하루라이 걸음이 보여. 운이 하루라이. 두분다 하루가 있으니까 두분다 걸음이 보는 거지. 덥다는 뜻이에요. 더웠다는 뜻이에요. 걸음 봐요. 그들이 게이 더웠습니다. 비르버치 게히 비르 보내고 무슨 말고서 아니 그 뒷부분도 주지 않고서 라서 비르 보내 것은 summer like indicate or celebrate summer 비르 보내 것은 게이 summer 버치 예사리 번이 번 사귄자 게이 비르 버치 하와 라죠 하와 쫄려 보내러 보는 거니 하와 라게요 보내러 보는 거 어떻게 하와 쫄려 보내 거지 하와 라그노 하와 쫄루 하와 아우누 하와 자 이슬이 보는 거 괜찮아 또는 야 라게요 보내 거지 밖에 있으니까 아마 라게요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하와 보니 우스터 네이티요 하와 보니 우스터 네이티요 아주 바람도 뜨거워졌어요. 뭐 따뜻한 바람 불었어요. 뜨거운 바람. 네, 우스터 보내 것은 뜨겁다는 뜻이니까 하와 보니 바람도 우스터 따뜻하고 뭐 뜨겁다는 뜨거웠죠. 뜻이에요. 뜨거웠어요. 뜨겁 네, 뜨거웠어요. 우스마로 버사 쿠타 디라가에 우스마로 버사 쿠타 보내 감을 보일라 보니 버리가티요 방으로 가에 방이라는 뜻이래요. 오늘 질문이 없네요. 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남번호로 남고 수루고 언더리카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우는 뭘까요? 첫 번째 사진. 우깔, 네, 우가르입니다. 우깔, 우모야. 우가 우모양.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뭘까요?
생강 같기도 하고 생강 같기 하는데, 근데 여기 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강은 어두와, 어두워 나오는데요. 어두워 어두와, 아 어두와라고 합니다. 어두와. 네 그다음에 이발어로 생강은 어두와입니다. 이거는 우쿠입니다. 사탕수수. 우쿠 우쿠. 네 어제 주제였죠 어제 우쿠. 주제가 우쿠였는데 우쿠 사탕수수 네. 전어물 순어로 번호입니다. 여기도 듣고 말하기. 기타 아이 람러컨 아우 우단 버살로 지아 버카우 우스마 자우 로후루 따노 로허루 로후루 아니고 로허루네요. 로허루 따노 펄 디버 네. 기타가 아이 여자 기타 아이니까 아이 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인 기타 아인 네, 더 낮은 말이에요. 아이 이리 와라 그런 뜻인가요? 왔다 네 왔다 약간 왔다 왔다 네 기타가 기타 왔어요. 왔다 기타라는 사람이 왔다는 뜻이고 람러컨 아우 람러컨한테는 아우 좀더 부드럽게 아우라고 이리 와라. 말했어요. 네. 오단 버살로 오단 보내고 마티 레프 뭐에 불어서 가스레인지도 되지만 이 오단이는 저거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니고 아직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아직도 있지만 여기 나무로 불 타서 요리할 때 어떤 이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해요? 새로 해가지고. 뭔가 약간 뭐로 만들어요? 거기 러드 같은 거? 러디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세 해가지고. 가지가 있습니다. 발이 네, 다리, 네새 다리가 있는 그. 위에는 동그란 거 있고 네 동그란 거 있고 밑에는 세 가지 발이 있고요. 그거 넣으면 저기 위에 어떤 그릇이 아주 편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높게 해요. 거기 밑에다가 이제 나무 넣고 거기 불 타고 유배합니다. 그런 거에 5단이라고 해요. 이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거는 5단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와살루는 세우다는 뜻이에요. 뭐 세우다보다 뭐 거기 그 오단 위에다가 뭔가 뭐 그릇 같은 거 아니면 뭐 요리하는 냄비 같은 거 넣는 거는 버스누는 앉다는 네, 뜻이고 와살. 버살루는 앉히다 그런 뜻이죠. 앉히다, 앉게 하다. 네, 버스누 뭔가 앉다 넣는다, 버살루. 와살루. 네. 네, 뭐뭐 하게. 그래서 이제 앉히다. 밥을 앉혀라 그런 뭔가 거죠. 다른 버살루는. 사람이 해야 돼요. 본인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네. 지아 버가우 지아는 아시죠? 차입니다. 버가우 버가우는 뭐 요리하다 뭐 끓이라는 뜻이 되고 우스마 자우 우스마는 자우는 가라 가세요 가요 이런 뜻이 되고 로허루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로허루는 로허라 로허루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썼으니까 덩굴이에요, 거기 덩굴. 덩굴은 캡 아닌가요? 아, 그건 동굴이고, 덩굴은 아 이렇게 나무 타고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나무 타고 올라가는 엿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식물들. 엿재 추리 얕재 추리로 허루라고 합니다. 야채, 그건 이게 야채라고 안 하고, 줄 식물이요. 엿재만 안 하고 그런 정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풀들 풀이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칭덩굴로. 나무 돌려서 올라가요. 아주 길고 그런 게 러허루라고 합니다. 러허루 따노 따노는 이렇게 뭐 잡아당기다. 따노 잡아당기다. 네 당기다. 덩굴을 당겨라. 잡어 당기고 아니면 뭐
당기는 거, 땀. 네. 벌기버. 벌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과일. 따고 뭔가 과일을 따라 과일 아니고 뭔가 좀 씨? 벌. 아. 벌은 과일보다 씨가 아닌가요? 펄 열매죠 열매 벌. 열매를 따라 열매. 어, 맞아. 열매. 열매를 따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레카 문제네요. 아, 이, 우, 아이, 아우. 그렇게 명령어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어 수고 오셨죠. 너 기타에 와라 레크람 레카 람 레칸 와라 그다음에 오단에 그 앉혀라 아우, 네. 치아를 다 요리해라 명령. 형 네, 명령어 아주 간단한 명령 동사입니다. 네네 형 버살로, 버가우, 자우, 다노, 디보, 다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